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지난 23일에 진화가 된 이 카현파스 산불은 무려 3만 8천여 에이커를 태우고 한인 소유주택 26채, 또 과수원, 농장, 기도원 등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임시보호소도 현재 모두 문을 닫아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한인들은 모텔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신세입니다. 오늘은 케헌패스 산불로 인해서 생활 터전을 잃은 한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빅터밸리 한인회 리차드 김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회장이신 벤자민 리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네. 또 이사회 또 이재고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이황 기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황 기자. 네. 저는 지금 카온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23일에 진화는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 돌아본 이 한인들의 이 산불 현장 과연 어떻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카온 산불 피해 현장은 도착 20분 전 프리웨이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삶들은 검게 그을렸고 나무와 수풀이 없는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네. 산 곳곳에는 화재 진화 당시 뿌려졌던 빨간 진화제들이 곳곳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마가 휩쓸고 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카온 산불은 완전히 진화됐지만 한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피해 현장에는 탄 냄새가 자욱하고 불에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합니다. 카온 산불은 주택과 농장 등 한인들이 수십 년간 일군 터전을 단 열흘여 만에 앗아갔는데요. 녹음이 푸르르고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농장들에게는 불에 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죽은 나무들과 시설들의 터만 남았습니다. 네. 타지하는 농장들도 전기가 끊기면서 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농장들 가운데는 물을 댈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 한인들의 주택들은 집터만 남았고 불에 탄 가전 제품들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차들이 당시 화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한인 김정자 씨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김정자 씨는 지난 30년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주택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우리 집 괜찮네 하고 홀로 딱 들어서니까는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는 너무 떨리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지. 한 바퀴를 도니까 이 상태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집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안간에 이제 그 회오리 불바람이 불어가지고 차 두 대 타고 모터사이클 바로 옆에 쪽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옆에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들이닥치니까 저희도 철수해야 되고서 나가자마자 뭐 불 나는 거 보고 뭐 마음이 아팠죠.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네. 이 한인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좀 집계가 가능합니까? 네. 이번에 발생한 카온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필렌 지역 138번 프리웨이 인근입니다. 빅터밸리 한인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필렌 지역의 피해 가구 수는 50여 가구로 이 가운데 30여 가구의 주택이 전소했고 나머지 가구들도 주택의 반이 불탔거나 부분적으로 불탔습니다. 네. 또 빅터밸리 한인회는 파악된 피해 가구 외에도 더 많은 피해 가구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 한인들의 생활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급한 게 이제 먹고 자고 술식 하시는 게 여의치가 않으시니까 각 교회 장로님 댁, 목사님 댁 각각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요. 화재 현장에서 만난 에디슨사 관계자들은 전기 복구에 한 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집들이 몇 마일당 한 집 단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전기 복구가 늦어지고 있고 전기 복구가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구호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 빅터밸리 한인회에서 구호소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구호소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빅터밸리 한인회는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 피해 한인들의 구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청소년 봉사단체 파버월드, 빅터밸리 지구의 자원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현실로 닥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집집마다 찾아가서 연락이 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픽업을 해갖고 오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구호소를 찾는 피해 한인들의 대부분은 60이 넘는 노인분들이 많지만 뜨거운 날씨 속에서 구호 물품을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응급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선 그늘이 필요하고 라면을 들였는데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골로도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급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그늘을 할 수 있는 뭐 이지압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인원이 적다 보니 구호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피해 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복구를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여진 이 구호 물품은 어느 정도라 되고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라 더 필요한 겁니까? 네, 구호소에 마련된 물품들은 피해 한인들에게 분배되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각 살림살이들이 너무 필요, 보시다시피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멀어서 여기까지 도네이션을 못 갖다 주겠다 그러면 연락처 주시고 주소 주시면 제가 애니타임 갈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방금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멀리 계시는 한인들은 빅터밸리 한인회에다 연락을 하시면 한인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픽업을 하러 갑니다. 참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빅터밸리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만남을 가지고 복구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인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피해 복구가 절실하다는 서신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빅터밸리 한인회는 피해 지역 한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인회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복구 대책 마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온 산불 현장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황 기자가 아주 긴 리포트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벌써 이 이황 기자의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그 이 참상인지는 벌써 눈앞이 그려지네요. 자, 한인 회장님도 이번에 피해자시라면서요? 네.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냥 전소입니다. 주세요. 네. 그냥 전소입니다. 전소. 전소. 네. 그러면은 지금 전소가 됐다는 것은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이 전소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농장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농장이 아니고 그냥 살림집입니다. 아, 살림집.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전소가 되신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네. 지금 그쪽에서 살고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8년째 들어갑니다. 18년째. 근데 그쪽에 가끔 산불이 좀 많이 나던 지역 아니었나요? 과거 한 3년, 4년간은 불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해마다 났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전소가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모였어요. 너무 불탈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났으니까 불이 쌓이니까 나무가 쌓이는 거죠. 아하, 아하.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라든지 네. 이 이제 나무 가지들이 떨어져서 수북이 쌓여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기가 있으면 그냥 확 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불살개죠. 네. 자, 이 빅터밸리 쪽에는 우리 한인들이 총 몇 분 정도 살고 계십니까? 정확한 집계는 없는데요. 네.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아마 한 4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약 한 8천 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하. 대부분 부부밖에 없다고 그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식구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고 그러니까 한 8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 그 우리 한인들의 피해 가구가 가구 수가 네. 처음에는 뭐 200여 가구 뭐 주택이 200채가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또 어떨 때는 뭐 26채 또 오늘 우리 이왕 기자는 30여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힘든 게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8채가 탄 걸 완전 전소가 돼 있고요. 28채. 네. 그리고 네. 약 한 다 떨어서 한 38채 정도가 이제 다 통, 토탈입니다. 그게. 제가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집을 사놓고 그런 저 아래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누구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비워놓고 나 비워놓는다 네. 말이죠. 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불을 탄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는 자기 집이 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뭐 자주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줄진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우리 이한 기자 얘기 들어보면 네, 식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가 벌판이에요. 네. 이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아하. 그늘이 있어야지 거기 좀 들어갈 텐데 네. 그런 것이 좀 시급히 필요하고 네. 물 같은 거 뭐 이렇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뭐 취사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거네. 시급히 필요하죠. 어허, 예. 어허. 지금 저 이 직접 받으신 그런 이제 성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모여졌었나요? 자, 지 빅토벨리 할인의 자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11,000불 정도 네, 가지고 네. 있고 네. 아직까지 LA 할인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열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야겠죠. 네, 네, 네. 굉장히 급하신 분들인데 네. 뭐 급한 마음은 따로 있지만 어떻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 네. 조금 기다리시는 김에 좀 더 기다려주셔서. 근데 지금 기다리지 못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좀 글쎄요, 정말 급하신 예, 분들은 어떻게 네. 하는 방법을 좀 연구중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회장님도 아까 저 자택이 주택이 완전히 전소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면은? 어제까지는 이사장님들께서 저도 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어제는 네. 이제 방을 하나 렌트 하나 해서 저도 나왔어요. 또 이제 너무 죄송해서 고맙기도 하고. 네. 회장님은 지금 식구가 몇 분이세요? 지금 제가 그 저희 부부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호텔 방을 저 모텔 방으로 얻어도 방 두 개는 필요하시겠네. 네. 이 성금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체크 수신인을 빅터 밸리 코리안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으로 적으신 뒤에 빅터 밸리 한인회나 혹은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그리고 인랜드 한인회 가까운 곳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옷가지나 생수, 컵 라면, 또 세면도구 등 각종 구호품들도 가까운 한인회 기부하시면은 이 산불 피해 한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번 산불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류 사회의 그 이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과도 어떤 좀 연계가 가능하고 있나요? 지금 그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대부분 다 그 피해자들이 그 한인들은 돌아온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 미국 분들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 지역은 완전히 전기가서 물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와 물은 지금 아직도 완전히 올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올스톱입니다. 그러면은 저 이 뭐 아까 어떤 분은 발전기를 갖다가 놓고 지금 뭐 전기를 좀 이 저 생산을 하고 있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럼 카운티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건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집집마다 우물이 있거든요. 네. 자기도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네. 전기를 갖다가 연결해서 물을 퍼내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는 이 상수도도 이 시나 이런 카운티에서 한꺼번에 쫙 오는 것들이 아니고 예, 수도가 없습니다. 수도가 그쪽에서 없고. 자체적으로 물을 네. 캐내서 네.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하수죠. 완전히 산골이네요. 그렇죠. 전기가 들어와서 좋은 말로 하면 생수죠. 생수. 완전히 전소가 돼서 네. 전기를 연결하는 데가 없어요. 휴스박스도 없고 아무데도.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카운티 정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뭐 피해자 어떤 집계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 정부의 그 재난 지역으로도 지금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래도 이제 위에서 항공사님 보면서 보면 이제 대강 몇 집이라는 건 드러나죠. 네.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피해 가구를 그 토탈 떨어서 아직 그 연방 기준에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보자 들었습니다. 아 그것이 그 뭐 그런 또 저 어떤 뭐 기준이 또 있는 모양이죠? 그럼요. 뭐 몇 집이라든가 무슨 뭐 금액이라든가 그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피해 그 맞으면 사정 이게 그 한도에 아직 못 도달했답니다. 아 우리 세 분이 지금 보시기에 지금 가장 피해자들이 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당장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의석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입을 옷이 없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네, 내의도 네. 없고 양말도 없고 어허. 저도 이거 다 불난남에다 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 그런 그 정도고 네. 그다음에 먹을 게도 먹을 것도 취사 도구도 없고 음식 재료도 없어요. 네, 심지어는 네. 숟갈 젓갈도 없어요. 네. 뭐 남미 당연히 없는 거고 네.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연히 잠잘 그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 최소한 기본적인 것 시작해서 그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싹 네. 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쌀 라면 이런 것도 저 필요하겠지만은 그 뭡니까 이제 가스 버너. 네네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 네.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만 있으면은 한 가구당 하나씩 네.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한 50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겠고. 네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릇이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젓가락 나무 젓가락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뭡니까 저 수집이 된 구호 성금으로 우선 그런 거를 준비하시는 게 더 빠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호 성금으로 그걸 쓰게 되면 나중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영수증을 킵하면 괜찮은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돈을 갖고서 나는 이거 뭐 이 펌프를 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로 네. 그릇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릇 같은 건 해결됐는데 네. 숟가락, 젓가락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릇하고 남비 같은 거는 어떤 분들이 남비를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남비를 그 옛날에 알루미늄 양비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네. 그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이 접시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저 이 큰 플레이트죠. 네. 그것도 가지고 오셨고 해서 네. 어느 정도 그런 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버너 같은 거, 버너 같은 거. 네. 근데 네. 그 버너 같은 건 사실상은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제대로 만들어서 그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그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그런 그 버너들이 우리 연방 기준에 안 맞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서 마켓에서 파는 것들은 다 됐다고 아니겠습니까? 됐다고 이제 보는데 그건 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조심들을 하고 있고 어허.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그 대부분 다 사입은 물도 많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집해온 것도 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말하자면은 모자란 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옷이라 그러더라도 뭐 네. 이거 윗돌이 있는데 아랫돌이 없고 그런 식이 되든지 네. 양말은 있는데 뭐 신발이 없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성금을 구호 성금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의 그 수신인을 빅터 밸리 코리안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으로 하신 뒤에 빅터 밸리 한윤회 혹은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일랜드 한윤회 가까운 곳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옷이나 생수, 컵라면, 세면도구 등 각종 구호품들도 가까운 한인에 기부하시면은 이 산불 피해 한인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세 분 오셔서 이 피해자를 대변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그래도 한인 사회의 이 따뜻한 정이 좀 많은 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교민사회에 엄청 네.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참 따뜻한 많이 받았고 네. 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피해 복구에 이제 또 이제 이 전념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잠시 후에는 민성희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